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중에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 주로 하고 있고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나면 자연 발기력이 완전히 소실된다고 들었다. 그게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 수술 받고 나면은 자연 발기력은 완전히 소실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자연 발기력을 담당하는 해면체를 완전히 손상을 주기 때문에 발기가 더 이상 전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고, 제가 처음 수술할 땐 저도 설명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 수술을 처음 배울 때부터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의 얘기가 저한테 가장 와닿았었어요. 뭐였냐면, 해면체 손상을 최소화하자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뿐만 아니고, 수술의 지금 전반적인 모든 수술들에서 우리가 개념이 어떻게 가냐면, 미니멀리 인베이지브 서저리. 그러니까 최소 침습 수술, 환자의 몸에 손상을 최소화하자. 이게 지금 요즘의 대세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것도, 전립선 로봇 수술도 사실 복강경 수술이에요. 복강경 수술은 배를 열지 않고 구멍만 내가지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배를 열었던 것보다 환자 회복이 빠르더라. 빨리 걷고 덜 아파하고 정상 생활로 빨리 복귀하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술도 손상이잖아요. 그 손상을 받고 나면은 그 손상된 조직은 피가 가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피가 가서 복구를 하려면은 피가 갈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해면체 조직이 최대한 남아 있어 줘야 수술 후에 이게 회복이 빠를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수술을 할 때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면체를 최대한 보존하게끔 수술을 했던 거였습니다. 해면체를 최대한 보존하면은 실린더를 넣기는 좀 까다로워요. 뭐 생각해보면은 구멍을 뻥 뚫어서 해면체를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남겨두는 게 사실 실린더를 넣기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수술할 때 좀 까다롭더라도 그렇게 해면체를 최대한 보존해주게 되면은 환자의 회복이 빠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빨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면체 보존을 해두고 나니까 특징적으로 환자들이 수술 후에 음경이 아프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뭐 대체로 아프다 그러면 음낭이나 이런 부위가 아프지,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해면체가 보존, 좀 최대한 보존하려고 했던 그 조직들은 별로 안 아파하는데, 끝나고 나서 의도한 건 아닌데 새벽 발기가 좀 된다,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피가 좀 더 몰리더라, 이런 환자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환자분의 수술 전 발기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경우에,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먹는 약을 먹어도 좀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의 환자가 수술 후에도 그런 반응이 유지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답을 달리합니다. 수술 후에 자연 발기력이 완전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남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수술 전 환자의 상황,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 후에도 자연 발기가 돼서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이제 거의 한 1500케이스 이상 정도 수술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명의 환자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관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라고 했었어요. 이 두 경우의 환자분들은 사실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결정을 한 게 완전히 안 돼서 수술을 결정한 게 아니고, 뭐 되는 때도 있는데 가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안 된다. 그게 되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했다. 이런 분들이세요. 1500명 중에 두 명은 의학적으로는 기적 혹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수술한 후에 자연 발기가 가능을 해서 뭐 이렇게 성관계 가능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연 발기력이라는 것이 피가 좀 더 몰린다거나 그 부분에 새벽 발기가 좀 더 된다거나 이래서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그 발기의 형태가 좀 남아있다는 거지, 그게 막 잘 돼가지고 성관계도 가능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펌프를 사용하셔야지만 성관계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